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마이크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네. 예, 마이크 좀 볼륨 좀 높이라. 아, 전력 부족으로 그러나 싶었더니. 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맞섰습니다.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의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었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럼 저쪽은 또 10배, 나는 거기 10배. 이게 기분 내기는 좋을지 몰라도,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진정한 안보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금개혁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됩니다만 정치권의 책임은 21대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1대가 끝났으니까 연금개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 이게 혁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그게 개혁입니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입니까?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됩니까? 두 개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까? 모수개혁은 필요합니다. 합의됐으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혹시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거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됩니다.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노인 천만 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런 건 일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도 그런데 10만 명당 46명이어서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너무 많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 민생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우리 옛말에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그 뜻이죠. 십중팔구.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까 천억씩 들여서 다섯 번을 들이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개발 사업은. 근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5개 시축하는데 5천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 비슷하게 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